오, 명탄점 유씨님. 후원 감사합니다. 다음 판 못하죠. 영환 수구 한글로 설명하기. 자, 반갑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영어 안 쓰고 한글로 설명하기. 상대방이 중앙에 쫄 하나 움직였죠. 그러면 저는 저 옆에 있는 쫄을 한번 움직여볼게요. 자, 말을 중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말을 중앙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상대방이 중앙을 확장했죠. 그러면 교환하면서 저는 무슨 초반 진행을 할 거냐? 그 이름이 엄청 멋있는 그거. 이거 했습니다. 이 사제를 굉장히 좋은 대각선에 쓰는 거예요. 오, 상대방이 영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을 했죠. 좋아, 나도 말 전진, 공격, 수비, 전개. 수비해야죠. 좋아요. 자, 요수는 이런 거를 준비를 할 생각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걸 할수 있지만, 사제를 전개를 했죠. 교환 들어가고, 사제 전개. 교환하고, 이렇게. 사자 냄새 난다고. 고유명사도 그냥 안 쓰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유럽의 한 지방 이름이 들어간 그 초반 진행. 이름이 멋있는 그 진행. 그러네, 그것도 영어네. 자, 그러면은 타기 행각 중에 하나인 요새화를 들어갈게요. 요새화 들어갔습니다. 서방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다고. 자, 이 공격에서 미리 치워줬죠. 저는 구석조를 움직였습니다. 땅을 늘리는 행동이에요. 자, 이 진행에서 상대방은 이거를 예방할 순 없어요. 이런 공격이 원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을 안 했고 더 전진할 수 있죠. 이렇게 해야지 여왕이 이렇게 전개를 할수 있습니다. 성을 이동을 해버렸네. 그래. 여왕을 전개하자. 너무 습관적으로 얘기할 뻔했다. 상대방의 이 행동은 이쪽을 전진하겠다는 생각이죠. 어? 알겠습니다. 저도 사제 전개. 이렇게 전개를 할 생각이에요. 흥미로워. 괘씸해. 어쭈. 성을 전개한다. 공격. 수비가 힘든 쪼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괘씸한 건 그냥 괘씸한 거지. 어우, 쪼 전진. 뭐, 충분히 할수 있죠. 이거 그 양파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땅이 너무 넓어. 그래서 양파를 해야 돼. 양파 간다. 오, 좋아요. 그 다음은 여기가 좋습니다. 특히 이거는 요 지점 공격도 있고 전진을 못하게, 쪼레 전진을 못하게 하면서 이성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하는 아주 좋은 행동이에요. 오.
일단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인데. 오. 알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오케이. 들어가 봅시다. 오! 조금 독특한 행동인데, 나도 뒤로 빼야 되나 싶네요. 얘를 잡으면 어떻게 되지? 잠깐만, 잡고 들어오고. 근데 이 공격이 셉니다. 살짝 마음에 안 드네요. 치우는 게 낫겠는데? 이런 형태 들어오면 잡아가 훨씬 좋겠습니다. 좋아, 이렇게 들어갑시다. 아니요, 아니요. 이거 잡으면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들어가고 여왕 이동하면 공격이 세 보이죠? 네, 이건 뭐 충분히 예상되는 그림이었고. 그냥 이렇게. 오케이. 벌써 두번 실수했다. 아, 했어? 몇번 실수했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실수 몇 번? 세 번? 억은 괜찮지 않을까? 어? 이동. 도망가기. 네. 뭔가 큰일 나는 줄 알았네. 큰일 날 정도는 없어요. 지금 이 공격이랑 같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동은 하겠죠.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지금 이것조차도 괜찮다가 아니네. 이게 있어서 안 괜찮네. 서진 도망갈게요. 오케이. 서운하네. 이거는 충분히 예상되는 그림이었고, 이동합니다. 상대방이 뭔가 신은 내고 있는데 조금 위험해요. 지금 얘도 걸려 있지만 뭔가 이런 쪽이 그렇게 뭐 대단한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얘부터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가져가면 말의 재전개 들어갑니다. 와, 또 했어? 와우. 아, 약간 자포자기다. 상대방이 멋진 행동을 했어요. 잡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할 생각인 거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일단 잡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 생각으로는 여기 들어가는 것들도 조금 셉니다. 그래서 살짝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 상당히 선택이 어려운 걸. 이게 더 훨씬 낫겠습니다. 이게 최고일 수도 있겠다. 친구를 이동시킨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친구를 이동한다. 압박하면서 공격 있고 마음에 드네요. 네, 이동했죠? 알겠습니다. 나도 이동을 합니다.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죠. 자, 초반, 오, 이렇게 이동을 했군요. 이건 안 되죠? 잡으니까. 마음에 듭니다. 오우. 마음에 듭니다. 이 친구 되돌아갔네. 들어오긴 할 것 같은데요. 오. 이 친구 봐라. 이거? 사제의 재전개. 자, 오늘 방송은 지금 생각으로는 30분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네, 저 나이트 위치가 안 좋긴 하죠. 오! 왜? 이렇게 해서 이거 생각을 하는 건가? 그렇긴 해. 지금 여기 공격이 같이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하네요. 아쉬운 대로. 아쉬운 대로 합니다. 이 친구 여기는 다시 밉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 꼬챙이 꽂는 형태를 할 거란 말이야. 숨고 싶네요. 빨리 숨어야겠다. 숨는 거부터 할게요. 밀고 들어오는 게 불편해서 숨었고,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들어가. 아, 상대방이요? 나도 장점이 있죠. 이런 것도 장점이고, 이 대각선도 장점이고, 이런 영역도 장점이죠. 서로가 약간씩은 얻어간 게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저는 이거 들어갈 겁니다. 당장 이수는 얘가 더 큰 선수라서. 오? 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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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근데 큰 선수는 아니라고 봐야 되나?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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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하나, 둘, 셋. 잡고, 잡은 다음에, 잡고, 잡은 다음에, 이동. 일단 하고 볼게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잡고, 잡고, 한 둘 셋 넷 타, 한 둘 셋 넷 타,
콘수와 같은 물량이 같은 엔딩인데 제가 할수 있는 수는 많지 않아요. 이런 거나 이런 거. 내가 방금 영어 썼나? 아, 후반부. 아. 이 친구 들어왔지. 제가 지금 이거 할 생각이거든요. 잡으면 공격. 피하면 공격 해소 회수. 를 하고 싶었는데 메이트가 있나? 잠깐만. 아, 또 영어 썼어. 아! 외통수가 있나? 와. 이거 하려고 했거든. 공격? 아, 그니까, 이거 먼저 잡아. 공격, 피해, 공격, 회수, 하지만, 외통수? 와. 와우. 와. 룡. 와룡. 멋지구만. 이걸 먼저 하면 되죠.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한번더 미는 것까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 이동, 잡아, 공격, 피해, 공격, 회수. 마음에 들어요? 상대는 욕심이 날 것이다. 과연. 공격 있다. 아, 전혀 못 봤다. 함정이 함정일 줄이야. 함정, 아. 괘씸한 걸? 졌는데 웃지죠? 웃자죠? 졌는데 이 친구 이쪽으로 이동한 이유가 있었어? 이쪽으로 먼저 이동할 걸 그랬다.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걸 먼저 이동했으면 아직 못 잡잖아. 먼저 이동하고 가로막기. 뭐, 안할 수도 있지 않나? 상대가 못볼 수도 있지 않나? 사실 그럴 린 없어. 이게 너무 뻔한데 어떻게 못 보죠? 아. 오! 오! 근데 쫄이 너무 많이 잡히긴 해. 이게 좀 아쉬운데.
지금 이 공격은 괜찮거든요. 상대 실수 또 나온다. 자, 이거 안 하네. 아, 이거를 하시지. 이게 있거든요. 실수하지 않네요. 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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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수 들어갑니다. 쫄 회수. 좋아요. 상대방도 훈민정음 하고 있다고? 공짜 쫄? 아, 네. 멋진데. 살짝 이동. 여기로 할까? 아, 일단 이동. 시간이 조금 없네요. 자, 요 공격은 예정되어 있던 흐름이고. 이동, 좁혀, 이거. 좁혀, 좁혀. 밀어, 밀어. 도, 어! 아. 상대 못볼수 있는 거 알지? 아, 이건 무슨 생각이냐면, 잡으면, 이거 할 생각이었는데, 잡으면 상쇄할 생각이었는데 핀 자체를 놓쳐버렸다. 고정시키는 걸 놓쳐버렸다. 상대 못 본다. 오! 아, 그런데 이게 더 좋아졌네. 일종의 시간 없다. 와. 왜지? 반대색 비숍이라서 비길 수 있겠는데? 어? 아, 반대색 사제라서 반나 반대색 사제라서 와, 이거 비겼다. 왠줄 알아? 구속졸 반대색 사제 구속졸 후반부야. 구속졸 같은 경우는 사제랑 색깔이 같아야만. 얘는 밝은 칸에 있고, 얘는 지금 어두운 칸이잖아. 같은 색일 경우만 이길 수 있고, 지금 이 친구는 나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멀리 있다가 전진하면 희생할 거야. 없앨 거예요. 그러면은, 사제랑 구석 쫄만 남잖아. 이 사제는 얘 희생용으로 쓸 거고, 왔다 갔다 하다가 희생할 거고, 지금 이거는 비겼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냥, 평생 이렇게 해도 비깁니다. 희생을 아예 할 생각이라서 여기서 예약수를 계속 걸어두면 되는 거야. 그냥 이런 느낌. 자, 지금 이 후반부는 구속졸 사제 반대색 후반부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와도 결국에 전진할 때 희생을 해서 없앨 거고요. 그냥 상대는 조금 뭐 이게 비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마음에 안 들겠죠. 자, 이럴 때는 채팅 러시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알고 있어? I'm fucking stupid. 김치의 맛을 보여줘야겠구만.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BTS?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전진했어. 그러면은 잡으면 되는 거죠. 이제 왔다 갔다만. 대화를 다시 해볼까? 가위바위보로 승부정하자. 어이, 큰일 났다. 상대방도 시간이 많다는데. 아, 이거 드디어 왔습니다. 상대방이 무승부 신청했다. 자존심 싸움에서 상대방이 결국 허락을 해줬어요. 상호 동의에 의한 합의 무승부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서 거절했어야 됐나? 아, 사실 여기서 거절했어야 됐나?